본인들 작업은 안 하고 주절주절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 회마다 한 작가를 정해서 대표작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을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분들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싱싱하고 싶은 생감자입니다. 수은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공공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퀸틴 브레이크의 그림체를 가지고 수다를 떨 텐데요. 작업한 많은 테스트 중에 한 300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만 네. 한 거랑 글그림 한 게 한 300권 된다고 하는데 글그림 다 한 책 중에서 패트릭하고 앵무새 10마리, 내 이름은 자가주, 데이지는 못 말려 네 권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공공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늘 작가 소개를 준비해 오는 김공공입니다. 근데 얘기할 게 되게 많기도 해. 짧게. 단호하게 짧게. 아, 32년생이세요. 우리나라 나이로 87세. 곧 90을 앞두고 계십니다. 켄트주 시드컵에서 탄생했다고 정말 여기저기 광고를 하시더군요. 이 사람이 다녔던 학교 있죠. 뭐 중학교 정도 되는 그 학교가 지금은 퀸틴 브레이크 그 아트 빌딩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 중일 정도로 고향에서도 되게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날 캠브리지 다우닝 칼리지에서 공부하셨고 런던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어요. 아, 65년서부터 20년간 로얄 칼리지 오브 아트에서 가르쳤고 78년서부터 86년까지는 학과장을 역임을 했는데 학교의 교수님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기서 일찍 일을 시작했어요. 16세가 되던 때부터 펀치라는 잡지의 만화가로 활동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림책, 우리 관련된 그림책 쪽은 첫 그림책은 존 요먼이라고 하는 사람과 A Drink of Water, Water 이렇게 해야 되나? 워터. 네. 1960년에 첫 그림책에 그림을 그렸어요. 이 존 요먼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림책이 딱 한 권 지금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학과 해오라기? 라고 하는 책이 마르볼에서 번역되어 있어요. 이분은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교사예요. 근데 42년 동안 정말 꾸준히 책을 써가지고 작가로 훨씬 그 뭐라 그럴까 명성이 있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진 않고 영어 원서로 몇 권 막 블로그에 소개된 거는 봤어요. 글그림 첫 창작으로는 패트릭 1968년에 패트릭이 처음 이제 낸 책이고요. 이분은 단짝 글작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존 요먼하고 그 다음에 러셀 호반, 로얄드 달 등등등등 굉장히 유명한 그 홈페이지에 보면 정말 단락에 한 10줄이 넘어가. 이름만 언급을 하는데도. 와. 근데 거의 이분들과 죽을 때까지 작업을 했어요. 특히 로얄드 달은 이 1990년에 죽은 다음에 로얄드 달 협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의 작업과 아주 밀접해여 있고 사실 로얄드 달의 작업으로 퀸틴 브레이크가 잘 알려진 거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고요. 아까 뭐 생갑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여 권의 그림책의 그림을 그렸어요. 네, 작업의 양이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그림을 좀 쉽게 그리신다고 해도 기법 자체가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고 해도 작업량이 많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90년대서부터 이제 그림 그리기보다는 전시 큐레이터로 뭐 여러 가지 아주 빅 사이즈의 그런 그림 뭐 건물 막 벽면을 둘러싸고만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셨다고 하고요. 97년에는 은퇴 시도를 했대. 은퇴 시도. 20년 전에.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은퇴 시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도 약간 언퍼블리시드긴 하지만 관련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렸었고요. 2003년도에는 50주년 전시를 열었는데 2년 동안 전국 순회를 했대. 1980년에 매그놀리아 씨로 케이트 그린어웨이를 받았고 큰 상은 1996년 어릿광대가 볼로니아 라가치와 네슬레 스마티스 책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브론즈 메달을 받았다고 해요. 그 후로도 정말 셀 수 없이 상을 계속 받았고 2002년에 안데센상을 수상했어요. 지금 뭐 가장 큰 공적으로는
최근에 2016년에 킹스크로스 역을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하우스 오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갤러리 겸 우리 그림책에 관련된 어떤 공간을 전문 공간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과 에너지를 써서 영국에서 이제 약간 만남의 장소 같은 우리의 그 일러스트레이션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단체 활동이 엄청 다채로우세요. 서바이벌 인터내셔널 대사, 팜스 포 시티 칠드런, 뭐 북버스, 로얄드달 그 아까 협회, 나이팅게일 프로젝트, 드로잉 캠페인 뭐 등등등등등등등 엄청 활발하고 87세에도 여기저기 막 지팡이 짚고 하얀 운동화가 상징이래. 어디서나 하얀 운동화. 백구두가 아니고 백운동화. 하얀 운동화처럼 어? 백구두. 왠지 귀여우시다. 2016년도에 베아트릭스 포토가 쓴 장화신은 아기 고양이 150주년을 기념해서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출판은 되지는 않았다. 저력이 대박. 제가 이렇게 썼어요. 또 하나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좀 특이한 거는 뭐 기사 자기를. 영국은 이제 왕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88년 대영 제국 훈장 4등급. 되게 특이한 거는 2002년과 2014년에 프랑스 문예 공로 훈장 슈발리에,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 슈발리에. 근데 사실은 이제 슈발리아라고 하는 게 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등급 중에 요 문화 공로 훈장 중 좀 제일 낮은 등급. 레지옹 도네르 훈장 중에 낮은 등급이라는 뜻인데 2014년에 받았던 레지옹 도네르 훈장은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프랑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서 공로가 인정되는 인물한테 주는 거고요. 역사는 1802년 나폴레옹이 만든 군인들을 포상하려고 만든 훈장이래요. 2013년에 기사로 서임을 받았는데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는 영국에서 최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받을 수 있는 상이고 서를 서 퀸틴 브레이크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서라는 게 나는 우리 맨날 영어 배울 때 서 하잖아요. 누구나 미스터보다 좀 높은 거는 알고 있었지만 누구나 그냥 이렇게 받는 존칭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자기 일을 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이름 뒤에 굳이 표기할 때 KT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나이트 기사라는 뜻인 것 같아요. KT를 붙인다고 해요. KT 올레 TV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아주 특이한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처음에 그렸던 펀치의 만화 그렸다는 그 그림은 아직도 하고 있대요. 펀치에다가? 네. 아직도 가끔씩 연재를 한다고요? 내가 본 외국 기사에는 그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오, 대단하다 진짜. 60년 동안 시작하면 끝. 그러니까 거야. 너 나랑 나랑 끝까지 가는 거다. 오, 와, 대단하다. 엄청난 영업력이 있으신가 봐요. 영업력.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 같아요. 그 흰 운동화 언제나 흰 운동화라고 썼던 그 블로거도 뭐 처음 만난 날 너무 친하게 친근하고 인상적으로 대해주고 그게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준 꽃다발도 계속 그 왜 노인네가 힘들면 딴 사람한테 이렇게 주거나 누구한테 맡겨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장소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뭐 주면 책상에 올려놓고 내내 그냥 버려진 채로 돌아다니다가 잘 챙겨가면 다행이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퀸틴 브레이크는 늘 그 행사 내내 그걸 들고 다녔다는 거야.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오랜만에 받은 거 아니야? 너무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냐. 마음이 촉촉해져서. 감동을 주는 분이시네요. 상처의 소금 착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약간 단순하고 착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맞아요. 책을 봤을 맞아요. 때 특히 첫 책 그 패트릭이라는 책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아주 단순하고 아주 착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물론 늙어가면서 87세가 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프랑스에서 훈장을 받은 걸 보면 프랑스에서도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프랑스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림이 장자크 쌍페이라는 느낌이 뭔가 이시절에 좀 다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펜 쓰고 수채화 쓰면 뭐 또 캐릭터도 약간
캐릭터는 캐릭터는 많이 차이 나는데. 아 그래? 네. 일단 코 모양부터 틀려. 아, 내가 그런가? 보면 쌍배영이 훨씬 더 곱지, 곱다, 고와 이런 느낌이잖아. 쌍배 아저씨는.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계속 일하는 게 왠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들어가 봤더니 정리가 엄청 잘 돼 있어. 데이터랑. 그다음에 자기 양력을 이렇게 그림까지 사파를 써서 자기가 16살에 첫 일을 시작. 그래서 언제 입학, 16살에? 학교를 언제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써놨어요. 야, 이 사람 진짜 누굴 시키긴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되게 꼼꼼하구나. 인터뷰하는 방을 봤더니 뒤에 그림도 쫙 봤어요. 파일들 딱 파일이 정말 쫙 정리된 게 너무 많아. 한 벽을 꽉 찼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싹 꽂아 뽑아주고 그런 데매 저번에 얘기할 때. 대단하다. 아, 그 좀 또 나랑 또 비슷한데. 나도 뭐야? 정리 다 돼 있는데 내 방에 드로잉 이렇게. 아직 몇 권 안 되잖아요. 아니 나도 저만큼 살면 이제. 오래 살아야 돼. 300권이 됐을 때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300권은 못 채울 것 같아. 그래, 미리 포기하자. 아니 이분 한 60년 활동했는데 한 1년에 5권 정도는 그쵸, 있는데. 그렇죠. 5권. 그러니까. 아니, 근데 5권이지. 이분은 글 그림을 다 한 게 아니고 글 작가분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해보니까 다른 사람 글 받아서 해도 물리적으로 1년에 5권이 안 되겠던데 해보니까. 풀로 돌려도 그것만. 작가님은 섬세하게 그리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리는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신 부분이 일을 딱 어떤 거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자세보다는 뭔가 해보자 해서 먼저 더 실행하는 게 큰 것 같고 생각하는 그 결도 되게 간단 명료한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주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저하지 같아요. 않고 들어오면 다 받고. 아, 하십니다. 네네네네. 다 슉슉. 한번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 계약. 그 작가 기겁하겠다. 오늘 우리 얘기하기는 패트릭이랑 앵무새 열 마리랑 내 이름은 자가주랑 데이지는 못 말려 네 권을 중심으로 얘기할 텐데 한 권씩 책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제가 순서 이거 연도별 순서였거든요. 말씀드린 게 패트릭이랑 앵무새 열 마리랑 내 이름은 자가주랑 데이지는 못 말려. 그러니까 저번 데도 똑같았는데 패트릭부터. 패트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퀸틴 브레이크 책 이번에 다 처음 봤는데 이야기는 구조는 대부분 다 단순하더라고요. 되게 단순한. 패트릭이라는 청년이 그냥 고물상에서 바이올린을 하나 사요. 그래가지고 그걸 켜. 켰더니 이제 신비 체험을 하는 거지. 신기한 일이 벌어져. 그러면서 되게 재밌고 신비로운 즐거운 일이 벌어지면서 걔네들이 이제 그 패트릭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새로운 대상을 만날 때마다 바이올린이 키면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걔도 또 따라오고 그러면서 무리를 계속 지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가다가 끝나요. 즐거운 일이. 그러니까 피리 보는 사람. 예, 예술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20권이 얘기하신 거죠. 읽었더니 약간 피리 부른 사나이 플러스 프레드릭 있잖아요. 프레드릭. 쥐 나오는 거. 그거 보면 정말 예술은 정말 실생활엔 쓰잘데기 없지만 왠지 꿈과 희망을 주는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그래 나는 헛되게 살고 있지 않아. 하는 느낌 드는 것처럼 아, 이 책도 조금 약간 결이 그 말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저는 책을 많이 안 봐봤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딱 봤더니 프레데릭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앵무새 얼마니는 다람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듀폰 교수라는 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앵무새 10마리 키우고 있고 앵무새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목욕을 하고 이를 닦고 항상 똑같이 안경을 끼고 이제 거실로 내려와서 온실에 가서 이제 앵무새들한테 인사를 하죠. 안녕 나의 멋진 친구들하고 매일 인사를 하니까 애들이 한 번만 더 들으면 질려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들이 탈출을 해버려요. 그 다음날 이제 온실 찾아간 디폰 교수님은 앵무새들이 사라진 걸 발견해요. 그래서 뭐 거실부터 뭐 침실 열 군데 장소를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앵무새들이. 근데 사실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씩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온실을 가보니까 앵무새들이 돌아왔어. 너무 기쁜 나머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안녕 나의 멋진 친구들. 그 얘기를 들은 앵무새들은 또 한번 탈출하면서 끝나는 아주 유쾌한 이야기의 책입니다. 다음은 내 이름은 자가주. 사실 우리한테 제일 가장 친숙한 책이죠.
여기저기 읽히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에요. 모리샌데어한테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면 퀸틴 브레이커에게는 내 이름을 자가주가 있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네. 하죠. 이 얘기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실생활에 느껴지는 상징을 되게 잘 썼어요.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선물 받아요. 낳는다라는 표현을 이제 황새가 물어가지고 와서 뭐 선물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근데 얘가 막 딱 상자에서 나오자마자 내 이름은 자가주라는 그 태그를 달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막 키우기 시작해.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애가 막 이상한 독수리가 돼 있고 이상한 코끼리 뭐 나중에는 공룡 조금 더 지나니까 막 이거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털복숭이 같은 애 막 무서워서 막 어쩔 줄 몰라 이 부부가 우리는 이제 뭐 잡아먹힐지도 몰라 막 거의 그 심정이야 근데 어느 날 정말 세월이 좀 지나니까 말쑥한 청년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리 와서 앉으세요. 커피 드세요. 너무 예의 바른 청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뭐 어리둥절해서 막 쫓아가는데 또 이 청년이 젊은 또 아주 예쁜 애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러고서는 우리 부모님이야 하고 딱 소개를 하는데 부모가 펠리컨이 돼 있어. 늙은 펠리컨. 말을 못해. 거기서 너무... 짠해지잖아요. 네. 정말 단순하지만 인생을 이렇게 딱 보면서 어떤 지점들의 포인트를 건드려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펜티브레이크 그 홈페이지 보고 우리 다 홈페이지 보고 왔잖아요. 다 감동했잖아요. 그 바이오그래피를 보면서 그게 자가주의 형식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많이 했어요. 포인트를 보여주는데도 전체적인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요약 정리를 너무 잘하신다 이분은. 그런 처음에 만났던 책이라서 저는 되게 애정이 또 깊기도 해요. 데이지는 못 말려는 데이지 아티초크라고 하는 아이가 아이는 아니에요. 젊은 여자 얘기예요. 근데 이 데이지는 물을 만나면 그 물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첨벙거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호 본능을 느낄 정도로 일을 잘 못해요. 예를 들자면 뭐 의자를 만들면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남이 또 만들어주는 건 싫어해요. 스스로 이제 막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난로 떼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묘한 친구 데이지 아티초크 하면서 그냥 끝났는데 여기서 그냥 이 데이지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자주적이고 자기 즐거움을 찾아서 열심히 즐겁게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보고 있으면 딱 떠오르는 게 삐삐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토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그 안에 이제 자유분방한 정말로 이 사람의 그 그림체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캐릭터가 한 명 딱 나오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네. 소개 같은 거지? 네, 데이지가 그렇죠. 누군지 알려주면. 네. 근데 이제 이름 붙였는데 아티초크라는 게 나왔잖아요. 저번에 우리 왜 방송할 때도 데이빗 리즈너 나올 때 아티초크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는 정말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신기한 채소인데 이 이름에 쓰인 거 보니까 서양에서는 그냥 친숙한 그런 채소인가 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권에 따라서 되게 다른 걸 궁금한데 왜 아티초크 저게 진짜 성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왜 아까 전에 자가주에서도 마지막에 부모님이 펠리칸이 되는데 왜 펠리칸이지? 그 앞에 애가 변하는 건 좀 이해가 돼. 막 좌충우돌 막 그다음에 털복숭이까지도 너무 와 맞아 그러는데 아 부모님 왜 펠리칸이지? 뭐 외국에서는 이 펠리칸이 가지고 있는 무슨 의미가 있나 해주고 찾아봤는데 뭐 나오진 않더라고요. 검색을 막 해봤더니 근데 펠리칸을 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다 해가지고 뭐 그 예수 종교적으로 그쪽에서 비유하는 케이스가 조금 있긴 하던데 찾진 못했어요. 왜 펠리칸이 도대체 왜 노인으로 나왔을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를 데려다 주는 게 황새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펠리칸이 아기를 그래서? 데려다 줘요. 여기 부리에 이렇게 긴 주머니에다 애를 넣어서. 근데 황새도 원래 외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일본 아닌가? 어디지? 아니요. 그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3D 애니메이션 나왔는데 그 황새 애들이 이제 애 데려다 주다가 애가 한 명 누락돼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이제 그 황새들 애들이 새들이랑 막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된 거 보면 외국에서 나온 것 같은데 동양권에서는 그런 게 있나? 새가 데려다 주는 게?
못 본 것 같아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주고 그랬나? 네, 그러니까 황새가 그 서양에서 온 건가? 네, 네. 그러니까 새가 데려다 주는 건 서양의 서양 개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 근데 나 옛날에 애니메이션에서 펠리컨이 아기를 데려다 주는 거를 애니메이션에서 본 적 있어. 나도 생각나. 펠리컨이 네. 데려다 주는 게 보자기에다 이렇게 물고. 근데 생긴 게 이렇게 늘어지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늙은 느낌? 아 늙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늘어지고 아 턱살이 이렇게 그러니까. 처져가지고 근데 나는 좀 이 상징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도 변한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반전처럼 보여주는데 우리 다시 뭐 어린애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근데 부모가 좀 늙으니까 정말 많이 맞아.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맨 끝에 펠리컨을 다 이렇게 보듬어 안고 있잖아요. 맞아. 뭐 부모님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느낌? 그치. 그러니까 아까 그치. 얘기하신 거죠. 맞아요. 그런 느낌 딱 있어요. 청장년 빼고는 이제 짐승 같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앞에 거를 다 잊고 있잖아, 사실은. 네. 맞아요. 털복숭이가 됐던 그 시절에 대해서 한참 지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펠리컨이 되는 부모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털복숭이였던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나 옛날에 한번 그림책을 알려주는 강의에 갔다가 이 책을 읽어줬는데 어떤 분이 정말 맨 앞에 앉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자꾸 이게 읽어줘야 되는데 막 울먹거려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딱 그 자가주 처음에 시작할 때 애가 처음에 그 무슨 이상한 새로 딱 변하잖아요. 공감이 정말 공감 100배야. 그 말도 못하고 깨깨거릴 네, 때가 있죠. 특히 막 애기 밤에 애기 때. 계속 울고 맞아, 막. 맞아. 근데 나는 또 까먹었어.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아내랑 얘기하다가 아 우리 애는 그렇게 많이 안 운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 눈을 밤에 쟤를 안고 뛰어다니면서 재운 거 생각 안 나냐고 그래가지고 그래? 자, 순했던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저도 나중에는 힘든 걸 잘 잊어버려요. 근데 어쨌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공감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는 남자애는 아니어서 저렇게까지 막 좌충우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근데 남자애들은 충분히 왜냐하면 놀이터 같은 데 보면 엄마들이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진짜 하나도 안 들어. 하지 말랬잖아. 맞아. 엊그저께도 딸 데리고 놀이터 갔는데 이제 6살짜리 남자애가 이제 놀이터에 우리 딸을 보더니 이제 너무 반가웠던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그냥 막 구르고 막 킥보드 막 던지고 막 우리 딸이 약간 긴장한 거야. 애가 너무 막 덤비니까. 맞아. 엄마는 저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 애 엄마는 누나가 싫어하잖아. 하지 말라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과격하죠 남자애들은. 근데 저희 아들은 좀 다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순화, 네, 네. 순화했던. 근데 애들마다 또 성향이 또 있으니까. 사춘기 네. 지났어요? 안 지났지 아직. 아니, 아 이제 털복숭이 괴물을 준비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제, 내고 있어요. 이제 털이 뿅뿅 네.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아니 잘 몰랐는데 지난주에 목소리가 변성기 왔구나. 이제 슬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소리가 옛날이랑 달라진 거에서 어느 순간 잘 모르고 있다가 딱 들었는데 이게 변성기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 털복숭이 이제 괴물이 되겠구나. 그때가 제일 싫어 사실. 아, 그 남자애들 변성기 오고 여기 중학생인데 여기 수염 나는 거. 얼굴은 애인데 여기 막 수염 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제일 이상해. 아 그러겠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애기 아직은 애기 같은 얼굴인데 여기만 코밑이 까매지면 그리고 적응이 안 되겠다. 목소리 이상해 지금 막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나는 그럴 때 면도는 어떻게 해? 아니 그때는 가르쳐주지 안 하고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이제 상황 봐서 본인들이 좀 많이 나는 애들은 하고 많이 안 나면 그냥 냅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면도를 많이 할수록 굵어지니까 아기는 잔털일 때는 이렇게 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동물 같은 경우도 이제 딱 되게 공감되는 게 저 털복숭이 상태랑 그 앞에 새가 되게 엄청 공감이 됐었어요. 와 이거 완전 너무 잘 잡았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는 저건 이게 펠리컨만 딱 의문으로 남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동물처럼 변하는 건 딱 이해는 되는데 왜 펠리컨이었을까? 그러니까 앞에는 동물들이 착착착 다 이해됐는데 영국 사는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해가지고 야 영국에서는 그렇게 뭔가 분석적이야. 깊이 있게 보는 것 같아. 펠리컨을 그렇게 보냐라고 궁금해하는. 네 그리고 남자가 청년이 돼서 저렇게 친절할까? 서양은 그런가? 우리 부모님이랑 말이 없으시지 않아 서로? 단절. 단절.
원래 아내는 아내랑 이렇게 부부를 이렇게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좋아. 저는 애가 그 조카들 있잖아요. 근데 조카 7살인데 지금 아마 멧돼지 상태? 장난 너무 잘 쳐. 근데 멀리 사니까 가끔 영상통화를 해. 그럼 자기가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거야. 우리 초상화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얼굴을 보여주면 한장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고모 그렸어. 딱 보여주는데 진짜 이마가 넓고 거기 주름살을 디테일하게 한 세 줄 네 줄을 그려주는 거야. 잔인한 것들. 솔직한 것들. 예, 너무. 고모를 매기는 거지. 고맙다. 진실의 그림을 항상 그려줘서 충격적이야. 그리고 이건 그냥 책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 책 리스트 보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책도 원래는 원제 보니까 그냥 자가주잖아요. 여기는, 이것도 이거는 근데 판타스틱 데이지 아티초크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사람 이름을 많이 써서 약간 그 생각 나더라고. 왜 60~70년대 그 락 음악 같은데 그 사람 이름으로 제목 지어서 되게 많이 저기 비틀즈도 미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락 밴드들이 이렇게 사람 이름 딱 한자로 노래 곡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고전에도 많잖아요. 전우치전, 흥부전, 심청전. 다 사람 이름인데?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아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 흥부나 심청이는 독특한 어떤 한 1인을 지칭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데이지나 뭐 예를 들어 미셸 뭐 이런 것들은 좋은 뭐 되게 일반적인 이름을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 누구나 뭔가 같이 거기에 걸려드는 느낌인데 난 작아주는 이름이 되게 독특해. 이거는 영어 이름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쓴 자가주가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알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 네. 나는 저거 듣고 집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자가주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전세주 자가주 완전 말도 안 되는 생각 막 이거 완전 뭐야 괜히 얘기했어. 야 생각으로만 남겨놓을 거. 어디에서 이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지 분명히 인터뷰가 있을 것 같은 여기에서도 좀 있죠. 낯선 네, 이름이라서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내용 자체가 자가주를 내 이름은 자가주라고 했지만 자가주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뭐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가주가 누구였더라 사실 맨 처음에는 잘 인식이 안 됐어. 이 아이가 자가주라는 그게 저는 그 예의 바른 청년이 생감자님은 뭐 같은 남자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는 시점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남동생을 보면서 약간 군대 갔다 온 이후 맞다 군대 아 내가 군대를 안 가서 그렇구나. 면제야. 왜요? 몸이 안 눈 때문에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생각해보니까 제 남동생도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됐던 진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나는 맨날 군대는 사람들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친구들 보면 선배나 이런 사람들 보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보통 군대를 안 갔던 친구들을 보면 제 경험상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좀 예의 바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회생활을 어떤 이 사회의 룰과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학교에서조차 잘 못 느꼈다가 그런 아주 통제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형제만은 우리 어머니네 집 형제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늘 그냥 그 뭐 일이 많아 바람 잘 날이 없어 할머니가 돌아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도 바람 잘 날이 없는 형제들이야. 근데 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자란 상태에서 조금씩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 나뭇가지들이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 아들 보기 위해서 딸들을 쫙 나서 아들 딱 낳았는데 그 아들도 뭐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아들은 아니지만 보통 그런 아들은 아니야 다들. 근데 그런 아들은 몇 없어. 근데 보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해. 막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해서 잘 안 되고 누나들만큼 능력이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보여지는데 자기 하는 목이 있어. 그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래 살아보니까. 김공우님이 남동생은 되게 극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지점이 좀 약간 느껴졌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은 혹시 그런 지점이 느껴진 게 있었어요? 나는 이쯤 됐더니 사람 된 것 같더라. 이렇게 본인이?
사실 뭐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 그때쯤 한 2, 3년간이 성인이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좀 느렸던 것 같아요. 나이 또래에 비해서. 왜냐하면 내가 대학을 갔을 때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 내가 온실 속에 화초였다라는 거를 대학에 가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애들을 투영해서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경험을 해서 온 거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막 이런 애들이 와 있고 또 막 재수생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미 성인이 됐던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막 정말 환상 속에 사회 이 대한민국 성인이 돼서 짠 하고 왔더니 내가 생각했던 애들이 아니라서 사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애들이랑 같이 떼묻고 막 이 타락한 영혼들과 막 같이 공부를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 뭐 노래 불러도 이상한 막 음담패서 노래 부르고 막 하니까 나는 너무 충격이었던가. 그런 사회에서 살아본 적 그런 노래 들어본 적도 없거든. 깜짝 놀랐었어. 그 남자애들이 그 새내기들 OT하는 날 맥주 한 잔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머 막 그런 뭐 눈물가 이상하겠네. 잡혀 들어가야 돼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거를 다른 애들이 따라 부르고 막 그랬다는 거야. 박수 치면서. 궁금하네. 그 여자애들은 그냥 웃고 말고 남자애들 따라 부르고. 근데 나는 아예 그런 그걸 보고 와 나 이 애들이랑 말도 섞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었어. 한 학기 동안 되게 겉돌았어요, 사실. 대학 들어가서 약간 내가 모르던 막 애들 이제 대학 우리 그때 데모도 많이 하고 했었으니까 데모하는 거 모습 보고 애들 막 그런 모습 보고 선생님들 뭐 수업하는 것도 되게 내가 이상적인 그 강의실을 그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야. 그게 막 깨어지는 그 순간 나는 완전 꿈속에 있었던 거지. 대학교 1학년 처음 그 했을 때 하버드의 책벌레들에 나오는 맞아. 그런 교수님이나 유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없어. 아 유교수 천재교수. 나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부전공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 역사학과가 없었어요. 근데 역사 교육학과가 이제 사범대에 있어가지고 아 이거라도 듣자. 그래서 역사 교육학과를 들었더니 세상에 그 임용고시 모의고사 계속 보고 문제 뭐 나오는지 체크하고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학원 같은 분위기네요. 그래서 내가 어머 나 이거 부전공을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안 했잖아. 너무 실망했어. 대학 사회에 대해서 그 동아리 활동도 안 했고 교직 편집 위원회를 들어갔다 우리 엄마가 1박 2일 한번 외박을 했더니 바로 안 된다. 그거 안 나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엄마도 되게 나를 화초처럼 생각을 했던 거지 1학년 때. 저는 아직 사람이 안 됐나 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고민 채로 있는. 맞았어. 때려. 그러니까 내가 때리기까지. 지금 녹음한 지 그래도 꽤 몇 번 됐는데 처음 맞았어. 내가 집에서 나 안 맞고 컸는데. 여기서 수문군한테 맞다니. 아니 수문군님이 어디에서 누굴 때리는 걸 처음 봤어 지금. 근데 나도 수문군 의견에 동감. 나도 아직 사람이 안 됐네. 우리 지인 거지. 이러다 그냥 펠리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채로 그냥 펠리콘이 계속 동물로 변신하면서. 근데 나는 다시 젊어지거나 다시 시간을 되돌리거나 하고 싶지 않아요. 어른이 됐다라는 생각도 좀 희미한데 그냥 어떤 한 변화되는 시점을 생각했을 때 뭔가 깨달았던 시점은 그때쯤이지 않을까. 내 미래나 일을 하는 거나 관계나 뭐 이런 거를 막 생각하게 되는 20대 중반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살아갈 때마다 새로운 거를 늘 첫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 늘 매 순간이 거의 첫 순간이야. 지금 이제 막 근육이 막 딸리고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런 것도 첫 순간인 거야. 아 이제 늙어간다라는 게 이거구나. 막 기억력이 딸리고 막 이런 것도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다 하나하나 물리적으로 깨달아가는 거, 관계에 대한 거. 뭐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일을 안 준다. 왜냐면 이제 회사에 있는 애들이 다 젊은 애들로 대치가 되고 편집자들이 다 젊은 애들이 되기 때문에 늙은 이들이랑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요. 왜냐면 내가 젊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급 되는 분들하고 일하기 되게 껄끄럽고 힘들잖아요. 모셔줘야 되는 막 이런 것도 있고 힘들잖아.
근데 내가 이제 그때가 된 거야.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시 또 이런 나이 들어감이 될까? 이것도 또 첫 순간인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설레. 사실 아 잘 늙어야지. 잘 늙어야지요. 나는 나이를 속여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나이 들면 일을 안 줘? 나이를 속여야 되겠다. 연예인들이 괜히 속이는 게 아니고. 선제인데. 얼굴은 폭삭 늙었는데. 네, 그러니까. 30대 노안입니다. 이러면서. 아직 20대예요. 근데 금방 뽀록 날 걸? 20대인데 경력이 20년 차야. 태어나자마자 그려. 나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무슨 생명에서 전화 오잖아요. 그 뭐야? 보험 들라고. 그래서 어머님 그러는 거 계속 나한테. 진짜? 나 목소리도 늙었나? 그거지. 아닌데 상콤해야지. 상콤해. 아 어머님 소리 들으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마 저기 신상을 좀 보고 전화했을 거예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이 나이 되면 어머님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인 거죠. 연도수만 딱 봐도 탄생월일을 딱 보는 순간 어머니 소리가 나오는 거야. 어머님 그러면 이제 난 너 같은 며느리 든 적 없다. 나 이해 못하고 우리 엄마 얘기인가 계속. 나 진짜 어떡해. 아니야 귀여워요. 우리 진짜 자가주를 지금 계속 털고 있다. 이 전환된 시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저는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본인이라서 그런가? 내가 청년이 됐다? 근데 그건 있어요. 되게 아니 대게란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게라고 닉네임을 쓸 거였나 봐. 그러니까 진짜 아 죄송해요. 배고파서 그래요 지금. 근데 청소년기에 정말 몹쓸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그 날카롭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 나 지금이 그런데. 아 진짜? 아니 서른 살 때 약간 사춘기가 왔어요. 그 전까지는 무작정 노력 아니야. 서른 살 때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 40살 돼서 계속 사춘기네 그러면. 다 떨리고 다 떨리고 40살 돼서부터 날 위해서 살자로 바뀌어 갖고 지금은 거의 그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삶의 그런가? 방식을 그게 아니라 완전 성질이 더러웠던 거지 막. 그 여러 가지 건들면 사춘기에 대해서 저도 막 이유 없이 울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도대체 왜 우냐고 막 이러는데 그 이유를 내가 댈 수가 없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혼자서 막 울고 막 엄마가 막 짜증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 사춘기를 나는 신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글 작가 될 거라고 하면서 혼자서 대도 않는 소설을 막 쓰면서 밤새 울고 밤새 쓰고 막 우와, 그걸 들고 또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고 막 구 선생님한테 자랑질하고 구 선생님 그래도 너무 착하신 분이어가지고 그 대도 않는 소설글을 보면서 잘 썼다고 칭찬해주시고 약간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렇게 되게 신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폭망해가지고 집에 안 계셔서 그 한쪽에 약간 그 마음에 자기 스스로 무덤 파는 것처럼 혼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내 곁에 없어 이러면서 혼자 막 굴파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서 혼자 막 문학소녀처럼 막 아버지를 그리며 막 이러면서 아 왜냐면 내가 우리 엄마는 너무 무섭고 지금도 사실 우리 아버지는 나랑 대화가 이렇게 사근사근 잘 되는 형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늘 우리 아버지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렇게 푹 감싸는 약간 어머니 같은 아버지라서 다정다감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집에 엄마의 이 무서운 엄마 엄마의 이 폭정에 그만 안 두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이어가는 거지 왜 폭정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 가게를 다 책임지고 엄마가 끌고 갔으니까 당연히 뭐 내가 말 시켜도 대답도 없고 막 저리가 아 몰라 막 아 뭐 귀찮게 하지 마 막 이런 게 거의 그 일상의 대화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매정하고 우리 엄마는 전화 받을 때도 보통은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딱 이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전화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가만히 있어. 그래서 되게 차갑고 무섭고 힘든 엄마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내가 이제 그 시절에 우리 엄마 나이 때 다 지나와 온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짜증났을 것 같고 정말 막 다 놓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포기 안 하고 열심히 살아준 거는 감사해요. 근데 자가주는 워낙 길고 되게 곁가지가 많은 이야기를 싹 함축해서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흐름을 잡았다면 앵무새 10마리랑 데이지는 못 말려랑 패트릭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작하는 거야 이제 드디어. 패트릭은 기다렸어. 우리 묶어서 하자. 그래. 엄청 단순. 진짜 이거 우리나라 이게 영국에서 영국 애들이 왜 좋아할까? 너무 단순해가지고 특히 패트릭은 첫 책이잖아요. 68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63년도인가 4년도에 모리센다게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너무 시대를 앞서간 책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그 시절에 나왔던 다른 책들에 비하면 괜찮았겠지. 그러니까 예, 역사에 남은 이런 시대를 앞서간 책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왜냐하면 68년도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되겠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온 그림책 치고라고 생각하면 봐줄만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는 이번 팟캐스트 때문에 처음 이분의 책을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재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봤어야 재밌을 것 같고 지금 보면 너무 흔한 구조이고 그다음에 그 맥락도 너무 없는 케이스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 재미가 없네. 즐거워 따라와 찾아봐 숨어 있어 만마리게 뭐 약간 거기에 되게 초점이 맞춰 있고 근데 아까 뭐 앵무새 10마리는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찾는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어른의 입장에서는 즐거움이 없는 거야. 너무 뻔한데 숨어있고 너무 잘 보여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잘 보이는 게 자신감을 주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즐거울 수도 있겠다 싶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 앵무새를 찾아서 뭐 숫자 세는 거 외에 다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듀퐁 교수네 집이 엄청 좋다. 부자다. 안에서 10마리를 키우고 있잖아. 저런 식물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지하에는 막 포도주가 있고 막 차고에 막 롤스로이스 같은 차도 있고 막. 그 듀퐁 교수. 그러니까 일종의 왜 우리 만인의 집 있잖아요. 그 만인의 집을 보면서 그냥 나는 그냥 집이다. 애들이 다음 방 이 집 구조를 보여주는구나라고 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도자기와 그 집의 가구들이 다 국보급인 거야. 아 진짜요? 오.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 만인의 집 엄청 부자기 이건 장난 아니라고 막 그래서 나중에 그 물어봤어 작가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일부러 약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근데 사실 실제로 그 집안에 있을 수 없는 가구와 막 그런 장식품들이 있었던 거지. 나는 착각을 했네 그러면. 난 내 작업하면서 아 이 책은 현대판 만인의 집 같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근데 저 왜 저 사람이 재밌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 되게 패턴화돼 있는 봉 교수가. 그러니까 지긋지긋하잖아. 그러니까 왜 그 맨날 똑같은 소리가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저런 지점? 그러니까, 이런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 찔려 왠지. 아니 근데 앵무새를 애들이라고 보면은 그 디폰 교수는 부모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맨날 잔소리가 뻔하잖아요. 내가 지금 잔소리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찌찌뽕. 근데 저는 이제 어른이 됐나 봐. 사실 저 일상에 듀퐁 교수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뭐랄까 자신감, 안정감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에 대해서 좀 사실은 저 자가 저 집도 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아니 잘 내가 나도 그거는 30대쯤에 알았던 것 같아. 언제나 항상 내가 대학을 들어가 아까 들어갈 때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어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되게 판타지가 있었던 것 같아. 늘 항상 새로운 사건이 생기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상이라는 거는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가잖아요. 그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저 듀퐁 교수는 작가의 의도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지루한 한 인간에 대한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하면서 똑같이 10년을 계속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대단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봐야 어쨌든 재미없어요. 저를 생각하는 거야. 재미없는 사람은 재미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재미있는 네. 사람이 도드라지는 거지. 데이지는 못 말려는 아까 뭐 삐삐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삐삐의 이야기 만도 못한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캐릭터가 삐삐 같은 애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성인판 삐삐 어른판 삐삐 그냥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이들이랑 잘 노는 어른들을 보면 언뜻언뜻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행동을 할 때 정말 아이처럼 되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어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가끔 우리 그림책 작가들 보면 너무 아이스럽게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생각나요. 거기 보면은 왜 성인 남자들이 40대가 넘어가는 남자들이 말하고 놀고 즐기는 게 데이지가 여기서 애들하고 노는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수준이 그냥 어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남자들이 놀 그냥 놀 때도 네, 그 얘기, 네. 그 예능 프로그램의 컨셉이 약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같이 즐거워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네 권 중에 저는 이 데이지는 못 말려가 제일 재미없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난 패트릭. 패트릭은 그나마 조금 약간 그냥 그러니까 아까 프레드릭 같은 예, 그러니까 그 예술가로서의 힘이라 이런 거 생각해서 조금 공감이 되는데 아 둘 다 너무 재미없는 거야. 패트릭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번에 책 고르라고 할 때 두 분이 찜찜하더니 어 나는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이 사람 책을 그래서 네. 이제 도서관 가서 이렇게 봤는데 두 개가 먼저 찜한 이유가 이거. 이 그게 두 개가 그나마 괜찮고 작아주 좀 재밌고 앵무새기 좀 그나마 괜찮고 아 이 두 개는 근데 이제 손은권님이나 둘 중에 하나 고를 원래 어? 수영시장도 늦게 하면 이상한 그러니까 내가 거야. 맨날 재미없는 수업 들었어 주로 아니 그러면 퀸텐 브레이크 경님께서 기사님께서 자기 글그림으로는 뭐 그렇다 치지만 사실 로얄드 달이나 되게 저명한 글작가랑 작업한 사파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기사 자기까지 받았단 말이지 대체 어떻게 받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력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일도 계속 60년 동안 받고. 근데 보니까 되게 공공의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한 느낌이 있어요. 뭐 병원에 뭐 그런 이제 뭐 헬스케어나 뭐 이런. 얘기하신 것처럼 협회 만들고 이런 거 보면 그런 이제 자기만의 작업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 일과 그다음에 이게 공공으로 이게 접해지는 지점을 활동을 열심히 하셨으니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로만 받기보다는 사실 그런 지점이 훨씬 많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게요. 상상마당에서 하는 그 원화전에도 갔었는데 아 맞아. 얼마 전까지 원화전 했었죠. 네.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한 아들과 함께 이제 예술 치료한 때 그렸던 작품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벽화 그렸던 거를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이 책도 저기 전 세계 사회 문제에 관련된 하늘을 나는 돛담배 이것도 보니까 그 심리학자인가? 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콜라보 해가지고 그 전쟁 뭐 이런 뭐 이렇게 이런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시는 네, 그런 거에 관련된 책을 쓴 거더라고요. 재미는 없어 사실. 얘기가 재밌진 않은데 딱 그런 문제를 관련해서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나 보네. 그러니까 책 제목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까 했어요. 하늘을 나는 돛담배. 아 그래요? 네. 나만 못 저는 그 상상마당에서 하는 그 전시 못 봤잖아요. 네. 아 그럼 춘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춘천에서 춘천으로 가야 돼. 춘천으로 날씨도 좋은데 전철 타고 닭갈비 가서 닭갈비 먹고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타고 막국수 먹고 전시 한번 보고 막국수 얘기했더니 배가 근데 이렇게 뭔가 우리 시대랑 잘 안 맞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나라 국가적인 문화도 달라서 그런 건지 다 복합
극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주는 조금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감 소재인데 그 외에는 뭔 왜 이 포인트로 만들었는지가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내가 이분을 까긴 그렇지만 좀 구성이 재미가 없어. 일단 재미가 너무 단순. 글그림 하신 건 다. 글그림 한 걸로. 오히려 그 66 언제지 로얄드 달이랑 그 했던. 78년에 작업한 그 거대한 악어 이야기. 우리나라는 침만 꼴깍꼴깍 삼키다 소세지가 되어버린 악어 이야기. 이렇게 주니어 기명사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 아직 절판 안 되고 계속 나오나? 아 나오나? 의문이었구나. 나와요. 그러면 재밌어요. 와, 그래. 엄청 재밌어. 근데 약간 예상을 좀 깨는 것 같아. 확실히 로얄드 달의 힘이 좀 그러니까. 있는 게 이렇게 나는 아이들하고 뭔가 친해지는 계기가 분명히 생길 거야. 전형적인 78년 작품인데 분명히 아이들한테 감동하면서 악어가 마음이 바뀔 거야. 막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봤는데 끝까지 안 변하고 심지어는 그 징보 의 힘이 태양에 가서 박히다니. 야, 태양에 박혀서 지글지글 익어가지고 소세지가 되었다니. 악어 소세지. 그 로얄드 달의 유머가 너무 딱 거기 잘. 나는 옛날에 한번 그 그림책 작가가 기획했던 책 중에 약간 잔인한 건 아니지만 위기 상황을 잡아먹을 거야 라는 그 말로 변환해서 진행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 배고파. 너 만났으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으디득 으디득 오드득 오디득 너를 잡아먹을 거야. 근데 거기에 편집자들이 너무 잔인하다면서 막 싫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오늘 여기 책을 보니까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어 얘기잖아. 인간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단어도 어린애를 먹는다고 계속 그러거든. 만나기만 하면 나는 오디득 오디득 씹어먹을 거야. 막 아지직 아그작 아그작 먹을 거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야. 같은 저학년 이런 책인데 얘는 되고 내가 맥락이 맞는 데에서는 안 되는 거에 너무 짜증이 확 났어 갑자기. 되는 편집자를 만나야지 뭐. 아 근데 이게 원래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애한테 읽어주다 보면 나는 되게 이거 애가 무서워할 것 같은 포인트라고 하는데 애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막 깔깔깔 웃고 맞아.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막 무섭다고 하고 그래요. 이렇게 포인트 보면 요 작가조도 어젯밤에 딸 읽어줬는데 무섭다고 중간에 철복숭이 나올 때? 그쯤 돼서 이제 그쯤 돼서 완전 이제 좀 이상하게 변하더니 이제 철복숭이 되니까 얘가 무서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빠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앵무새 열 마리 읽어줬더니 까까까까까 아, 이게 그렇게까지 재밌나? 알 수 없는 아이들의 마음. 이분이 쓴 게 그 찰리와 초콜릿 문장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또 그 영화가 누가 만들었죠? 영화로 나왔을 때 그 팀 버튼. 그리고 제임스와 거대 복숭아라는 그것도 팀 버튼이 감독이 맞는 영화였거든요. 맞다. 삼박자가 맞았어. 셋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 진짜 영화 재밌었지 그거. 영화 잘 만들었던 것 같아. 무슨 소리가 있어? 어떻게 지금 생감자 배에서 천둥이 쳤어요. 깜짝 놀랐네요. 곧 끝나간다는 얘기죠. 소세지란 단어에 놀랐나? 남의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다. 나는 작가가 작품으로서만 꼭 자기 작업으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과 협업하면서 더 오래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이 작가가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너무 인간관계가 맞아요. 끈끈한 거야. 어떻게 다들 죽기 직전까지 다 작업을 해. 그러니까 먼저 친구를 보내는 이 브레이크 경에 인생의 안쓰러움 뭐 그런 것도 있죠. 홀로 남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나는 지금 내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계속 나설 수 있는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순하고 따뜻한 인간애를 좀 지니신 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기적인 면도 있으실 테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작업을 이렇게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사회생활하면서 뭐 학과장도 그렇게 오래 하시고 아이들이 20년이나 가르치고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다른 글작가하고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어떤 편집자와 만났는데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서 좀 더 자기 숨어있던 어떤 것들을 꺼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서로 내고
옛날에는 잘 몰랐었는데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렇게 어떤 인연이 맞아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 내는 것도 참 되게 복받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알드 딸이 일루스트레이터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퀀티는 안 되겠어. 바꿔주세요. 그랬으면 그때 잘 맞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도 얼핏 다른 작가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는데 이제 그 글 작가가 그림 바꿔달라고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린 그림은 어디로 가는 거냐. 어디로 가? 다시 그 글에다가 맞춰 그린 그림이니까. 그러게요. 그걸 어디다 써?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팽개치는 게. 글 작가가 격렬하게 반대할 정도면은 뭔가가. 근데 그러면 다시 그림 작가가 누가 섭외가 되나? 네. 아 진짜. 아 그 책이 좀 잘 나가야 되겠죠. 잘 안 팔리는 책이면 안 해주겠지? 아니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니, 작업에 호흡이 돈을... 안 맞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책이 이미 나와서 오랫동안 팔리다가 아, 진짜? 중간에 네네, 가로채는 네네. 바꾸는 거. 아 그럴 수도 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 작업을 초반에 이렇게 하다가 바꾸는 게 아니라 책이 나와서 팔리고 있는데 이제 판권 끝날 때쯤에 아. 이제 그림 작가 바꿔주세요 출판사에. 글자가 되게 센가 보다. 글 저기 위주 그림 책 아니에요? 일기책. 내가 안 읽어봐서 몰라. 아 뭐야. 그림 성격이 나오는 거지 안 찾아봐. 그림책이면 그게 얘기가 같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그 삽화가를 교체를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마틸다처럼 이렇게 브레이크가 탁 이렇게 박혀 있으면 사실 바꿀 이유도 없고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스타일이나 이런 게 유행을 그때 당시에는 유행을 타는데 지금 봤을 땐 너무 낡아 보이는 캐릭터이거나 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글작가 입장에서는 너무 책이 낡아 보이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할 수 있겠죠.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가 어떤 위주가 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거는 상업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거 낡아지면 이제 버림받고 자꾸 나한테 감정이 와고 있어. 근데 영국 출판계에서는 저 프랑스 쪽으로 잘 많이 가요 이분. 그런 것 같아요. 그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도 프랑스에 가서 작업을 좀 하고 작업실도 아예 프랑스 쪽에서 그러니까. 거주하고.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보니까 유럽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은 다 프랑스로 가는 것 같아요. 대우가 다른가? 다르대요. 나 얼마 전에 그 조지 곤잘레스라고 아 그, 조지 곤잘레스 예, 아르헨티나 출생의 그 그래픽 노블 하시는 분 특강 갔었는데 자기 책은 스페인에 사는데 스페인에서는 저기가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어서 프랑스로? 시작점이 거의 다 프랑스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먼저 알아봐줘서 계약을 하고 책이 나오면서 유명해지고 대부분 계약도 다 프랑스에서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스페인은 그 출판 시장이 그 정도까지 여유가 없어서 환경이 이런 걸 SI 했던 거 거기 곤잘레스 형 그림을 좋아해서 내가 한번 가봤었지 꼭자래길 가서 근데 가서도 또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아야 나 여기 앉아 있어봐야 뭐하냐 들어봐야 뭐하냐 뭐 변하는 게 있겠냐. 그래픽 노블 시장이 프랑스하고 벨기에 쪽이 그쪽 계통이 훨씬 더 활발해서 시장 그 상황이 그런 것 같은데 그림책의 부분에서도 조금 열려져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생각할 때 이 브레이크 씨나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나 이런 분들은 그런 자유로움 때문에 거기에 갔다기보다는 제가 한테 약간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일본이랑 교류를 할 때 일본 문화의 어떤 성향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약간 그런 쫓아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같이 작업을 처음에 그림책을 했던 존 요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예, 런던 쪽에 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문화와 언어와 예술의 중심지였어. 되게 오랫동안 프랑스가 아주 중세시대 때부터 사실은 영국은 도끼 들고 다니던 애들이었는데 우가 우가 그런 거에 대한 동경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영국이 워낙 습하고 추워서 프랑스 쪽에 그런 휴양을 가는 사람들도 많고 피양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먹거리도 훨씬 프랑스가 풍부하고 맛있고
맞아. 근데 그런 것 치고 이분은 굉장히 계몽주의자인데다가 엄청난 에너지를 사실 발산하는 형이라서 아 되게 좀 다른 영국 사람 치고 되게 밝고 귀엽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그리고 이게 이 작가의 힘인데 분명한 거는 혼자 글 그림을 계속 했으면 그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달 때문이야 달. 맞아. 달림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진 건 달 때문이지만 사실 그 홈페이지에서 보면 누구누구랑 일했는지 10줄 이상 가잖아.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영문학계에서는 어쨌든 청소년 어린이 소설계에서는 다 한가락을 했던 작가들인 거야. 그냥 브레이크 경이랑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이면. 나는 이분의 에너지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우리나라에 이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 이렇게 자기 작업도 뭐 좋든 싫든 간에 자기 작업도 열심히 해. 남의 작업도 정말 열심히 해. 잡지에 삽화도 그려. 그리고 강의도 해. 그다음에 공공의 활동을 정말 저돌적으로 해. 80이 넘어섰는데도 야 내가 어떤 협회를 만들어서 공간을 꾸리기 위해서 막 기금 마련 바자회 쇼 막 하고 내가 그 얘기를 그 일러스트레이션 컵보든가 그 영국에 되게 유명한 그 그림책 워낙 거래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인장이 와서 한번 그 얘기를 들려준 적 있어요. 이 하우스 오브 일러스트레이션 그거 세우기 전에 어떻게 막 이 노인네가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막 야 돈 좀 걷어 돈 좀 걷어 막 이러면서 그 공간 어쨌든 사야 되니까 나라에서 너 기사 자기 줬으니까 너한테 이걸 하사하노라 이게 아닌 거야. 여기에서도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로 바자회 해서 기금 마련해가지고 이 공간 얻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80이 노인 넘은 이 노인네가 막 앞장서서 그걸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안 하고 있는 갑자기? 너무 이 공공의 활동을 너무 안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에너지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그러게. 퀸틴 형은 인쇄가 나올 거 아니야. 퀸틴 형 인쇄가 나올 거 아니야. 300원. 그 우리 유명하신 글 작가분께서 얼마 전에 어젠가 글 올리신 거 보다가 야 이게 진짜 저렇게 유명한 분도 자기 책 중에 오래된 책 중에 이제 살아남은 책이 별로 없고 이제 이거 되게 절판되나? 이게 안 팔리면 다 절판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이거 하나 남았다는 식으로 글을 올리셨길래 야 이런 분도 이러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 정도쯤 되면 인쇄로 이렇게 그래도 기본적인 입에 풀칠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딱풀 살 돈 그러니까 딱 풀칠 정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쇄가 나오니 글 작가 글에 작업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글을 선별해서 오히려 어떤 거를 막 수주받을까 이렇게 막 기다리기보다는 좋은 글 작가와 관계를 맺고 그 글 작가랑 같이 어떤 하나의 완성품을 그림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짝꿍찾기 난 좋게 생각하는데 찾을 수가 없네 그죠? 난 안 써주시네 다들 그러니까 알아보는 눈도 없을 뿐더러 내가 알아봤어도 그분이랑 나랑 옛날에 메일로 그런 메일을 받은 적 있거든요. 자기랑 책을 같이 만들 그러니까 지망생 그러니까 아직 데뷔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글 작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같이 준비 과정을 해야 되는 거냐고 내가 답장을 하면서 그런 건 하지 않는다고 원고를 보내주시면 뭐 보내주면 자기랑 같이 이야기를 뭐 책을 만들어볼 생각이냐 가지고 그런 건 하지 않는다. 그런 건 하지 않는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처럼 하는 작업 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것도 결국은 작가가 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 쓰는 게 되게 익숙하면 글 쓰는 게 굉장히 익숙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글을 쓰고 이야기 만드는 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에 비하면 정신적 소모와 시간적 소모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높지도 않아 근데 그 조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너무 그림은 그 시간 정도 투자하면 사실 엄청난 작업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그런 것 같았는데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글 작가 좋은 글 작가를 만나는 것도 진짜 되게 좋은
근데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데뷔를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림책에서 글 그림만 찾지 말고 글 작가, 그 다음에 문학 계열에 있는 분들도 글 쓰는 거를 좀 유심히 읽어드리면 우리도 또 거기에서 안목도 생기고 짝꿍도 찾게 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 메일도 그렇고 글 작가분은 그 딴 분 SNS로도 그런 식의 제안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글 작가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림 작가들은 그런 케이스들이 관심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되게 자기를 제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 갇혀져 있는 것 같아. 글 작가를 찾아서 우리 같이 작업해요 이렇게 한 것도 괜찮은데. 그렇고 저는 아까 퀀틴 경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림 작가들도 뭔가 다 같이 묻혀서 왜 싫어? 떠내려가지 않는데 너무 집중.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기도 너무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재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해는 돼. 그 아니 여유가 있어야 사회적인 그래. 활동을 아니다. 그것도 꼭 그렇지 않더라. 그럼 여유 없어도 사회적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렇구만 결국은. 어떤 사람은 5분의 1의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분의 1의 마음이 있고 3분의 1의 마음이 있고 사실은 그게 모여져서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뭔가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다 맡아가지고 혼자 다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좀 없애면 나는 나눠서 굉장히 천천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 퀀틴경의 책을 본 소감을 한마디씩만 할까요? 오래오래 작업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오래오래? 오래오래는 뭐 많이 해야지. 이게 아무리 없었어 이번에. 그러니까 보니까 좀 용기가 생긴다. 나도 계속 오래하면 잘 될까? 아니겠다. 작품보다는 그 오래 사시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본받고 싶다. 그러게요. 저도 이분의 글 그림 한 책에서 어떤 사회의식이나 이런 거는 안 보였는데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으로 보여주기보다 몸소 실천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퀀틴 브레이크의 하신 말씀 중에 영감의 신은 없다. 만약에 영감의 신이 있다면 작업 중에 오신다. 닥치고 작업해라. 닥치고 작업. 닥치고 뭔가 해라.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 생각이 들고 이걸 해보자 하자라고 생각이 들었을 땐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 중에 영감의 신이 내려오신다. 입 그만 아름다운 털고. 마무리. 오, 좋아. 입 그만 털고 작업해야 되겠네요. 우리 작업하러 갑시다 이제. 오, 우리 끝 인사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작업하러 갑시다. 그만 떠들자. 아, 끝이야 이제 이렇게? 자, 다음번에 그럼 우리 또 수다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무리 생감자님 마무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 끝.